이데일리 TV입니다. 승일, 진양화학, 자이언트 스텝, 코오롱생명과학, KTH, 이오플로우, 뉴트리, 에스트래픽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고려시멘트, 오스템 임플란트, KTH, 삼성전자, 인텍플러스, KT, 에스트래픽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는요, 삼성전자 있고요, 빅텍, 그리고 대한항공, 자이언트 스텝 역시 들어있네요. 삼표시멘트, KT, 웅진, 에스트래픽까지 올렸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에스트래픽, 진양화학,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삼성전자, LG화학, KT, 대웅제약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꽤 겹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이슈 흐름에 따라 특징주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고려시멘트 볼 건데요. 특히 오늘 특징주들은 고르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버티는 뭐 정치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실적 개선주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다 지금 선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재수 없으면 좀 물려 들어가는 그런 국면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고른 게 이제 고려 시멘트인데, 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우리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것 같고 예. 거기다가 LH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 주도 개발이 좀 주류를 이룰 것이다라고 또 이 증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설주뿐만 아니라 이런 시멘트 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쪽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가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일을 저질렀잖아요. 3조 원대 대규모 지금 건설 인프라를 지금 또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그쵸.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은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이제 인프라망을 지금 구축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이슈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 이슈랑 좀 맞물려서 이런 좀 건설 섹터가 의외로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고려시멘트 월봉 모습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모습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지금 2018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지그재그 패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이게 다 안 보이네요. 예, 지그재그라고 하시니까 예. 화면까지도 흔들리네요. 이 끝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요죠. 지그재그 패턴 이렇게. 네. 예, 요즘 요런 패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제 요렇게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때가 됐을 때 강력한 시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 인프라가 한 번 정도는 좀 대시세를 만들만한 그러한 가격적 모멘텀을 지금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렇죠. 예. 네, 만들고 있는 거죠. 과거 우리 건설 섹터가 강력하게 부각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90년도 초반이잖아요. 예. 그때 이후로 건설 섹터가 강력하게 부각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그 미국 대규모 부양책을 기반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또 인프라 섹터까지 또 맞물려서 움직인다면 이번에 이 건설 인프라 섹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괜찮게 생각하는 게 고려 시멘트로 언급을 드리고요. 예. 가격 전략은 일단은 언제 강력하게 튈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단을 구축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00원대와 3,280원 사이, 즉 여기 3,600원과 3,280원 요 폭을 두고 여러분들이 시일을 두고 느긋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평단이 만약에 진짜 내려오게 된다면 한 3,400원대가 형성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이슈가 한번 딱 붙는 순간, 수급이 붙는 순간 순식간에 한 4,500원대를 넘기면서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4,500원 이상 중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평단은 3,400원 이하로 만들어 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어쨌든 한 5,000원 이상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4,500원 이상. 4,500원 네.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평단가는 3,400원 이하로 좀 보고 계시고요. 1차적인 목표 라인은 4,500원 선으로 또 이런 기술적 분석까지도 해 주셨네요. 고려 시멘트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아, 그 다음에는 KT를 볼까 합니다. 이제 KT요. 그나마 예, 오늘 예. 그쵸 언급되는 종목들 중에 가장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고 KT는 만년 저평가 대형 통신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한 번 정도는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살짝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플랫폼 매출이 매해 평균 15%씩 증가했. 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구현모 회장이 이 미디어 플랫폼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4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KT의 이 플랫폼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통신에서 이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순자산 가치는 14조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조 2천억으로 본연의 순자산 가치 대비 절반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적정 주가는 최소한 2배, 5만 원대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못 가더라도 지금 주가 대비 한 대략 50% 정도 선까지는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지션을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살짝 약하게 한번 잡아보시고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강하게 잡을 수 있는 라인은 25,000원 이하 권역에서 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적정 주가가 5만 원대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IT 버블 때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본연의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 정도는 바닥을 터치하면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5-6만 원대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테니까 5-6만 원대까지 길게 한 몇 년간 한번 홀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 못 끌고 간다 단기적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만 원 정도 라인까지 3만 원, 3만 300원 요 정도 가격 라인까지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한번 찍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KT가 여기서 전환점을 만들면서 새로운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3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KT 관련해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네. 장에서 또 KTH가 또 상한가 올라가면서 또 그렇죠. 이틀 연속 강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이런 이슈랑도 좀 엮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KT의 주가는 3.56%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7,650원 흐름인데 1차적으로는 한 3만 300원 선인데 그 이후까지 보신다면 진짜 5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좀 3만 원까지는 보시되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3만 8천 원.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5-6만 원.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KT 입장에서도요. 뭐 예. 국내에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KT의 앞으로의 성장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또 꼽아오셨을까요? 삼성전자를 언급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네.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당장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좀 고점 형성을 조금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인텔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죠. 대략
20주, 22조 정도, 200달러 정도 수준의 이 미국 애리조나 주에 공장 두 개를 좀 신설을 하겠다. 네. 그리고 최신 반도체를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뭐 단기적으로 좀 약세를 만들어내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호재가 많습니다. 이 통신 장비에서 이 일본 1위 통신사 NTT 모코모의 이 5G 기지국 공급을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텍사스주와 170억 달러 규모의 이 파운드리 공장 증설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 중국 시안 2공장, 평택 2공장 생산 가동을 집중하면서 또 이 텍사스 주에 한 19조 정도 또 같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 파운드리와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투자를 아주 골고루 현재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적으로 좀 축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예.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또 시장적 측면에서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잡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8만 원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한 번 정도 강력하게 위로 치기보다는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위로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는 관망 포지션을 취하시고 7만 6천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6천 원, 7만 1천 원 요 정도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서 다시금 또 지수가 반등한다면 9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강력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시장 수급상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관의 선물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 낙폭도 지금 줄여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 또 순매수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조금 기간 약세는 보일지언정 지수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후 다시금 반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는 관망 7만 6천 원에서 7만 1천 원 정도 사이의 분할 매수 관점, 다시 상승하면 9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 이런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6천 원대 부터 7만 1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이 이상을 좀 뛰어 올라가고 시장의 흐름도 받쳐준다면 네. 9만 전자까지 다시 올라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텔이 어쨌든 또 이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삼성전자가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요. 그렇죠. 뭐 인텔이 예. 근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반도체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공장이 다 지어진다 하더라도 또 수율을 일정 부분도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 정도 선까지는 삼성전자를 뭐 그렇게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슈적인 측면과 시장적 측면에서는 좀 수급이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단기적인 조정력 신경 써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반도체 업계 경쟁이 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샌드위치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또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쪽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쪽에는 또 호재거리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죠. 이제 인텔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런 장비 기업들 또는 소재 기업들이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은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 중에 미국 법인을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 또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본다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보고 계신 관심주가 있다면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반도체 기업 중에 연관된 건 아니고 인텔과 연관된 건 아니고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 예. 예.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 좋아하냐면요. 최근 실적도 조금 이제 최근 분기 한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적자를 기록했지만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매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자본 총계가 3,6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입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은 상황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 이제 외인이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단기 매도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투신권하고 기관 수급은 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연기금하고. 예. 그래서 시장이 악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한양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이송 장비 만들고 있는 사이맥스 정도 조금 보고 싶은데 자,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현재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1268억짜리가 2452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반도체 주들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부각을 덜 받은 반도체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반도체 주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텔과 관련된 뭐 종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반도체 관련 주에서 조금 시장의 부각을 아직 좀 덜 받았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다 하시면서 사이맥스와 한양 ENG를 또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